안녕하세요. 제가 투망쳐 갖고 23새끼 모추 좀 잡았습니다. 씨알이 자라요. 4월 제철 수산물 안내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달 먹보 수협 판장 휴일 좀 볼게요. 3일하고 10일, 17일, 24일 이번 주 일요일은 다 쉬는 날입니다. 경매는 새벽 5시에 시작하고요. 생선 양에 따라서 경매가 일찍 끝나고 늦게 끝나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갯가지입니다. 여기 말로는 쏙이나 또 쏙대기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주로 서해 남부에서만 잡힙니다. 이 목을 보면은 하얗게 왕자 새겨진 것이 암컷이고요. 왕자가 없는 것은 수컷입니다. 암컷은 알이 차있고요. 수컷은 알이 없어요. 삶아서 드시고요. 또 무침으로 드시고 또 장담궈서 드십니다. 다음으로는 참돔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이 잡히니까 가격이 싸요. 제수용으로는 한 상자에 10미, 15미, 20미, 30미, 40미 그렇게 크기 차이가 있고요. 똑같은 참돔이라 해도 껍질이 검은색은 붉은색에 비해 가격이 좀 더 쌉니다. 그 점 참고하십시오. 다음으로는 광어입니다. 산란제를 맞아서 육지로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점점 알이 많이 찰수록 살도 말랑말랑해지고 뼈도 억세지고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1년 중에 4월에 가장 자연산 광어가 많이 잡힙니다. 또 가격도 싸니까 좀 참고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웅어입니다. 중국 업자가 수입만 안 한다면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는데 지금 웅어가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일반인이 좀 먹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달 말쯤 돼야지 웅어 가격이 좀 떨어져요. 산란으로라서 구워서 드셔도 되지만 그래도 무침으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밴댕이입니다. 밴댕이가 이제 산란철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5월 초까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토스 회로 드시거나 아니면 펫째 썰어서 초무침으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구이로 드시고요. 젓갈로 담으셔도 되고요. 말려서 조림으로 드시는 게 맛이 참 좋더라고요. 그럼 참고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참숭어입니다. 보리숭어를 참숭어로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숭어가 비린맛이 심해서 맛이 없어요. 근데 4월달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껍질은 뜨거운 물에 데쳐서 드시고요. 뱃살은 껍질 붙은 채로 채썰어서 드시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안꽃게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비싸지만 이달 중순부터 가격이 좀 떨어져요. 그럼 참고하시고요. 간장게장도 맛있고 무침으로도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침을 좋아해서 그런지 간장게장보다는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꽃게 손질할 때 아가미 안쪽을 보시면 옥토라미스라고 있는데 그 기생충이 아니고 해양 갑각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배딱지를 보면 하얀색일수록 알이 덜 차 있어요. 붉은색을 띨수록 알이 더 많이 차 있는 겁니다. 그럼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주꾸미입니다. 큰 것은 알이 차 있는데 작은 것은 알이 안 차 있어요. 그 점 참고하시고 머리 꽉 누르고 딱 보면 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갖고 다리는 썰어 드시고 머리는 약한 불로 10분 정도 더 삶으셔야 해요. 그 회로 드실 때는 초장에 찍어 드시고요. 다음으로는 물바지락입니다. 1년 중에 4월 중하순까지 나오고 끝납니다. 일반 참바지락에 비해 씨알이 커요. 그리고 알도 여물어 있고요. 그리고 바지락살로 요리하시면 돼요. 이상 4월 제철 수산물 안내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